안녕하세요.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무슨 퇴치망이야? 전기 목책기 설치하는 거를. 아, 이건 아주 빈 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업체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세 칸은 멧돼지를 방지하는 망이고, 네 번째 요 높이에 천요 망은 이제 고라니까지 퇴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농작물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피해를 너무 많이 줘서 이제 진짜 농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기 목책기를 설치를 해야지 농사를 질수 있으니, 참,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 전기책 사용 중, 감전주의, 시공사, 솔라 코리아, 우리 업체 사장 전화번호구나. 이렇게 해서 저쪽까지 해서 이제 연결해서 저 바깥에까지 쪽으로 해서 한 바퀴 전체 위에 한 4천여 평을 한 바퀴 이제 돌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해주는지 시에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사업비로 이거를 이제 자부담 일부하고 해서 시공을 하게 돼서 농사 지으려고 영상이 또 끊어져서 또 다시 찍어야겠네. 에이, 다시 그냥 이어서 쓰면 되겠네. 어디까지 했는지도 헷갈리네. 그래서 요게 이제 세 칸은 멧돼지 방지하는데 유리하고, 요거는 고라니까지 고라니까지 하는 아마 이 업체에서 제대로 연구해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이렇게 딱 쳐놓으면 이제 전화 또 끊어지네. 또 전화 와서 끊어졌네. 이게 한번 해봐 수명은 얼마 정도 갑니까? 10년 이상 갑니다. 10년? 예. 어우, 이거 10년 동안 걱정 없네. 예. 관리도 잘하마요. 풀도 자주 깎고. 그나마 10년 됐다 갑니다. 와, 매듭도 아주 깔끔하게 완전 찍어서. 아, 이것도 한번 보기 봐야겠다. 매일 하는 건데요, 매일 하는 건데, 그렇지. 에, 깔끔하게 잘 하시네, 아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찍어서. 그렇지, 맞아. 좀 많이 당겨서 스프링이 늘어난 상태가 돼야 평평해지지. 그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요거를 6개월 줘야 돼, 요래. 그래가지고 탁 당기면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탁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당겨. 탁 찝어줘요. 예. 반대로도 한번 찝어주고. 그러면 요 매듭은 제가 해버리고. 깔끔하게 잘하시네. 역시 전문 업체가 확실히 낫구만. 그건 끝났습니다. 저도 이거 산에 좀 가서 해봤는데 아마추어가 하니까 아주 힘들던데 아주 전문가들은 번쩍번쩍 하시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작물이 푸른하고 체리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멧돼지가 엄청 좋아한다잖아요. 또 체리를. 체리 맛을 보면 체리 나무를 다 찢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덜 가운데 쯤이라서 그렇게 멧돼지가 자주는 안 오겠는데, 그래도 요즘은 마당까지 다니는 세상이라서 어떻게든 많이 이제, 저쪽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날씨가 갑자기 초여름 날씨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진짜 여름 같네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잠바를 입고, 겨울 잠바를 입고 일을 했는데, 오늘은 긴팔 자체가 너무 더운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해서 한약 650m 정도
오늘 그 전기 목책? 전기 목책기지 이게? 네. 네, 전기 목책기 설치를 했습니다. 아, 우리 젊은 사장님하고 우리 또 아들하고 구경하네. 예. 이상입니다.